스위스 제약회사 노바르티스 주식이 얼마나 더 뛸까라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. 이 회사에는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쪽으로 굉장히 좋은 약들을 지금 두 가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. 하나는 그 플루빅토라는 약인데, 이 약은 그 몰레큘에 레디오 아이소톱을 붙여서 이 약이 캔서 셀만 쫓아가서 마커를 쫓아가서 레디오 액티브 아이소톱을 떨어뜨리고 며칠 있다가 나가는 그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컨벤셔널한 그 키모테라피보다 적은 그 레디오 파마 쪽으로 나가 약을 지금 준비하고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일곱 가지 레디오 파마 쪽으로 지금 리딩 파마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베이어 에이지도 지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요. 주식은 조금 뭐 재미는 없습니다. 가장 큰 제약회사는 지금 노바르티스는 엄청난 우상향으로 90불 정도에 있다가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. 노바르티스에서 만드는 그 플루비코라는 약이 2030년에는 아마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쪽에서는 아마 독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. 제가 기사를 어태치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. 그 위에 또 나와 있는 이 회사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. 약이 아직 작고 시장은 크지 않지만은 그래서 애스트라제네카도 다른 그 또한 그 퓨전 라디오 파마스튜티컬이라는 그런 제약회사를 자꾸 사서 이 라디오 파마스튜티컬 쪽으로 거의 많은 큰빅 파마 다섯 개 정도 회사에서 한 10 billion dollars 정도 인베스트를 하고 그 중에서는 노바르티스가 굉장히 앞서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이 노바르티스 외에 또 다른 회사에서도 리딩 그 테크닉이 있는데, 여기 제가 빨갛게 줄쳐놨죠? 알파 에미팅 액티늄 225이라는 그 리딩 롤을 하고 있는 5개 제약회사. 그 중에서는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, 나머지는 상장한 제약회사는 아니고요. 그리고 리딩 라디오 파마스튜티컬에서는 라디오 리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런 이쪽으로 프로스테이트 캔서 쪽에서는 노바르티스가 앞으로도 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